뽕뽕뽕뽕입니다. 한창 유행이었던 해리포터 젤리빈 젤리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맛을 알고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랜덤으로 먹어보고 이 음식이 어떤 맛인지를 맞춰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엔 20가지의 맛들이 있어요. 여기랑 여기. 자, 여기는 어떤 맛이 있냐면요, 제가 랩처럼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누맛, 부토맛, 장기맛, 마시멍멍맛, 수박맛, 소시지맛, 레몬맛, 썸 계란맛, 풋사과맛, 코딱지, 눈꽃맛, 기지맛, 먼지맛, 체리맛, 블루베리맛, 추추맛, 바나나맛, 시나몬맛, 솜사탕맛, 지렁이맛, 과일 아이스크림맛,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럼 먹으려고 하니까 좀 떨리네. 왜냐면 기지맛은 먹어봐야지만 아는 거잖아요. 코딱지는 근데 막 어렸을 때 한두 번쯤은 맛보지 않았었나요? 우선 까볼게요. 자, 바닥에. 자, 이렇게 있고요.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완전 노란색을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. 내가 봤을 땐 이것은 바나나 맛일 것 같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무서워. 바나나 맛 같아요. 맞아요? 네. 뭐예요? 귀지 맛. 거짓말. 진짜로. 귀지맛 생각보다 맛있는. 자, 이 빨간색 이거 왠지 체리 맛일 것 같아요. 맛있어. 정답은 체리 맛. 맞아요. 맞아요. 이 분홍 색깔은 왠지 솜사탕 맛일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. 우선 맛있어요. 이거는 풋사과 맛이다. 땡. 뭐야? 솜사탕 맛. 아. 초록색 먹어볼게요. 왠지 풀 맛일 것 같아요. 자, 이 초록색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? 아! 풋사과 맛! 땡! 수박 맛! 땡! 자, 이 파란 색깔 먹어볼게요. 파란 색깔.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. 파란 색깔. 블루베리 맛일려나? 블루베리 맛! 땡! 갈색. 똥 색깔. 와, 이거. 아! 시나몬 맛! 땡! 먼지 맛. 아, 그래? 먼지 맛있네. 아,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걸 만드신 분들은 다 이거 먹어봤다는 뜻인가? 주황 색깔 먹어볼게요. 국토맛. 내가 진짜 세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. 그냥 구토 맛이 토하고 입 안에 그대로 집에 가서 잠들고 일어나서 그 아 토를 고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언니 왜 이렇게 잘 알아? 언니 한 번만 먹어. 한 번만. 한 번 먹어. 한 번만. 딱 한 번. 이거 약간 피자 먹고 토한 것 같아. 이 하늘색 먹어볼게요. 아, 비누맛 없는데? 아. 와, 와우. 어머. 완전 비누맛. 그냥 비누를 좀 잘라서 먹은 것 같아요. 진짜 잘 먹는 한 모금. 같이 죽자. 아, 이 코딱지 맛이야, 이거. 이거 배고 코딱지 맛이야. 이거 썩은 계란이야. 딱 봐도 썩은 계란처럼 생겼어. 뭐지? 아, 이거 먹을게요.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먹을게요. 아, 와. 후추맛! 나쁘지 않아. 이거 약간 치과에서 마취약 맛이라고 해야 될까? 제가 이 분홍 색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! 과일 아이스크림 맛! 맛있어! 자, 이 노란 색깔 먹어보도록 할게요. 썩은 계란 맛. 아! 근데 썩은 계란 맛이랑 그 토맛이랑 그냥 다 똑같아, 그냥 맛이. 아, 그냥 다 썩었어. 정신 차려, 정신 차려, 정신 차려 보면 또 정신 차려. 자, 오케이, 바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바나나 맛일 거예요. 난 분명히 이거 나 바나나 맛이라고 생각해. 나 이거 바나나 맛이야. 나 먹는다, 먹는다 이거. 바나나 맛. 아, 이거 지렁이 맛인가 보다. 오 마이 갓!
이거 안 먹어. 지렁이 맛이랑 코딱지 맛이 두 개 남은 것 같거든, 내가 봤을 때. 지렁이만 먼저 먹어. 지렁이만 아닐 수도 있잖아. 불쌍한 맛인가? 지렁이네. 어, 지렁이 맛이 이래요? 인삼맛 나요. 약간 흙 맛에. 자, 오케이. 마지막입니다, 여러분들. 풋사과 아니면, 코딱지 맛 아니면, 마시멜로 맛은 아니고, 코딱지는 풋사과인데. 아, 나 코딱지 안 먹어요. 코딱지 안 먹어. 두 개를 먹어볼게. 아, 우리 한번 먹어봐. 씹자마자 코딱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코딱지를 먹고 난 후에 그... 짜요. 무슨 젤리가 짜. 그거부터가 기분 나쁘고 코딱지를 바로 먹은 게 아니라 코딱지에 이에 껴서 그거를 뺏어 먹는 거야. 네, 아무튼 이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라고 만든 거겠죠? 근데 몇 가지는 모르고 먹으니까 생각보다 맛있었던 맛이 있어요. 먼지. 먼지가 맛있더라고요. 시나몬 맛있었고 지렁이 너무 나쁘지 않아요. 저 앞으로 지렁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토랑 어, 썩은 계란 맛도 너무 귀지도 나쁘지 않았어요. 귀지 맛있더라고요. 토, 코딱지 두 개가 제 최악이야, 최악. 아, 자, 여러분 너무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뽕뽕뽕 뽕이었습니다.